시원한 물소리가 반가운 요즘 수영장을 찾은 가족은? 아, 쌍둥이네요. 중3 때 전국대회 나가서 동메달도 한번 땄었고요. 그리고 네네. 그리고 고1 때 최고도 갈 뻔했었어요. 예, 수영을 아주 짧은 거리지만 그들이 수영을 좀 해서 수영의 재미도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 재미를 알면 진짜 재미 좋아할 텐데. 생애 처음 수영장을 찾았던 17개월 전. 서은아,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 여기 있잖아. 겁만 왔던 서은이와 일로와. 서준아. 여유로웠던 서준이. 재밌어, 서준이 재밌어. 오늘은 함께 수영을 즐길 수 있을까요? 우와. 이거 타볼까? 이거 타볼까? 어른 안 된대. 혼자 타봐, 이제. 재밌지, 서은아? 이거 타볼까, 서준이? 안 타? 어? 이소은 뭐야, 너? 어때? 이거 왜? 왜? 뭐가? 에이, 줌으로 그만. 야, 너네 진짜 많이 컸어. 이거 작년에 하지도 못해. 야, 서은이가 진짜 많이 큰 거야. 이거 봐, 서은이 혼자 놀겠다잖아. 안녕. 서준이 혼자 못 놀아요? 서준아, 너 진짜 의외의 모습인데? 어, 아빠 여기 있어. 와, 서은이 대단하다. 다 봤어. 다 봤다고. 다 봤어. 다 봤다고. 잡았다고. 어, 봐봐. 친구 되게 잘해. 야, 친구 되게 잘해. 봐봐. 친구 봐봐. 친구 되게 잘해. 야, 점프부터 해볼까? 서은아, 하나, 둘. 서준이 될 거야? 점프, 점프. 하나, 둘. 아니야, 아니야. 점프. 하나, 둘. 하나, 둘, 셋. 점프. 점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남자.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재밌지? 봐봐, 재밌잖아. 야, 형은 잘 온다, 혼자. 형이 혼자 수영한다, 야. 하나, 둘, 셋. 천봉천봉. 아니, 천봉천봉.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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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천봉천봉. 어, 서은아, 너 뭐야? 너 수영 강사야? 이승훈 뭐지? 너 왜 수영 대한 겁이 없지? 너 지금 친구랑 노는 거야? 우와, 타이거 세 마리. 어?
좀 불어봐, 서원이가. 이서준, 내 형이 지금까지 아빠를 못 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어? 이서원 완전 너 완전 사나인데? 어? 해병대 갈 거야? 어? 야, 완전 사나이야 이서원. 의외의 서원이의 모습이었어요. 겁 많던 서원이에서 야, 물은 너무 좋아하는구나. 특히 요즘 들어서 서원이의 성장이 이제 저희들을 크게 놀라게 하는 건데 또 형들이랑도 잘 놀고 서원이는 제가 봤을 때 말문만 터지면 진짜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아. 곧 그런 날이 다가오겠지. 슈퍼맨이 돌아왔다 80화. 아빠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리 와봐. 아빠는 뿌듯한 기분에 특별한 저녁을 쏘러 왔는데요. 우와. 야들야들 고소한 족발. 근데 애들 입맛에 맞을까요? 우와.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하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만져야지. 족발. 족발. 네. 어? 족발. 족발. 어? 너희 처음 먹어, 족발. 너희 처음 먹어보는 거야. 자, 이건 서준이. 이건 서. 아빠 덜어줄게. 기다려. 아니야, 기다려. 응, 너? 서준아, 맛있어? 네 해야지. 걱정했는데 아빠가 족발 처음 먹어봐서 좋아하네. 좋아한다. 너 뼈 먹은 거 아니야? 그렇지. 족발 그렇게 뜯는 거야. 옳지. 어우 잘한다. 어, 서원이도 뼈 하나 뜯어봐. 자, 서원아, 자. 서준이도 자. 그렇지. 먹어. 그렇지. 그렇지. 서준아, 이게 뭐냐면 뼈. 뼈. 아니, 뼈가 아니고 뼈. 뼈. 어, 뼈. 서원아, 서원이가 지금 먹는 게 뭐냐면 뼈 해봐. 뼈. 뼈. 어, 그렇지. 산적이야, 산적을 났어, 아빠가. 야, 개콘 황해인데, 황해. 많이 당황하셨죠? 예? 네? 아빠 많이 당황했어요. 서원아. 와, 서원아. 성화 봉송하는 것 같아. 맛있어? 어. 어른들은 이거 찍어 먹는다고 하는데 이게 딱 찍어서 먹잖아? 그러면 이게 쇠 해. 쇠. 이게 어른들 말을 하면 쇠 해. 그러니까 서준 한번 서준 해보게 해줄게. 아 해봐. 아. 이제 좀 시큼할 수 있어.
미안해 미안해. 서원이 한번 먹어. 서원 서원 서원이 형. 서원아 이거 봐봐. 아 해봐. 아. 아 해봐. 아. 아니 넌 못 먹어. 근데 형은 먹잖아. 응? 진짜 뿌듯하다. 애들이 잘 먹는 거 본, 잘 먹는 거 볼 때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 나가자고? 아빠도 나가고 싶지. 아빠도 나가고 싶어. 이 앞에 아빠 다 후배들이 하는 데야. 이쪽 갈까? 아빠랑 오늘 불타는 금요일 보낼까? 네. 어, 저기 갈까? 아빠랑 노래방 갈까? 네. 어, 그럴까? 가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마시고 그럴까? 네. 그러고 싶지. 가서 예, 네가 가서 예약하고 와. 40대 한 명이랑 3살 두 명. 요거로 두 개. 예약하고 와. 저기 가서 빨리 예약하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서한아, 너 족발의 장인 같아. 방금 그건 뭐야? 그 세레모니는 뭐야, 너? 할아버지와 함께 육고함한 아들이 중인 사랑이네. 여기서 낚시하러 가야 한대. 물고기 잡자. 스미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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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낚시 안 좋아하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여기 온 거야 지금. 할아버지 좋아해? 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데 아빠가 안 좋아해.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 좋아해? 사람도 낚시 좋아해? 진짜? 그러면 아빠도 좋아해야 되겠지. 알았어. 큰 거 잡을까? 어. 이거 잡아줘. 어, 저거? 알았어. 큰 거 잡자. 잡자. 출발! 출발! 자는 것 같은데? 지는 사람이 뭐 하기요? 점심 내기 해야지. 점심 내기? 그래. 할아버지. 제가 먼저 잡았습니다. 잘 잡았네. 잡았다. 잡았다. 아까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이거. 잡았다. 어, 크다. 오호. 오, 크네. 이야. 이거 이기면 뭐 100만원 준다고? 이야, 낚시 같은 거 경험 아니네. 그냥 운이네, 운. 근데 진짜 이게 경험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 없는 사람이 잡고. 솔직히 낚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더 재미없는 거 아닌가? 에? 이들. 무거운데 이게. 이거 어때? 예, 제가. 그래?
나 일어났어. 여기 새송 아빠 잡았어. 아빠는 세 마리. 손 잡아. 오케이. 자, 사람도 잡아, 잡아. 으쌰. 오? 오, 잡아. 잡았어, 잡았어. 돌려, 돌려. 여기 돌려. 돌려. 으쌰. 돌려. 으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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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천천히, 천천히. 으쌰. 오케이. 자, 오케이. 스톱, 스톱, 스톱. 오, 여기 있다. 우와. 사람 잡았어. 우와, 예이. 잡았어. 어때? 오. 이야! 아, 잡았다. 너무 좋아.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 거야. 오, 왔어. 오, 그래도 왔잖아. 오, 왔어, 왔어. 오, 이거. 오, 너를 불러. 오케이. 잡으러 바다로 갈 거야. 오, 나라. 이상하네. 랄랄랄랄랄라 할아버지 안녕. 우와 이거 맛있는 거라. 으으으으. 던져줘. 던져봐봐. 잡을 수 있나 거기?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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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여기 여기. 여기 집어넣어. 됐다. 잡았다. 잡았다. 그래. 랄랄랄랄라. 할아버지 안녕. 왔어. 왔어. 할아버지도 왔네. 와. 잡았다. 와, 할아버지 잡았다. 살아. 잡았다. 미다. 사람 잡았어. 오, 기다. 너무 잘했어. 와, 오, 기다. 우리 왔어. 아, 오, 할머니 빨리 식사. 우리 비싼데 오늘 가자. 따라. 그거 잡았다. 오, 잡았어. 맛있는 거. 어, 만져봐, 만져봐. 맛있어. 아, 오. 예, 끝났다. 우리 얘기했다, 사라. 자, 사라, 여기가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이라고 합니다. 아빠가 이겼어. 아빠가 이겼어? 아빠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으니까 할아버지가 사준대. 많이 먹자, 이거. 무시돌이. 베기나트 마요네즈 수부타 원담에 1つ 카포사이 카포사이 자 많이 먹어 사라 130 148 2만원 정도 30분 안에 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와 2시간. 2시간? 응, 2시간. 그렇지. 야기만두 한 번. 이거 다, 전부 다 한가? 할아버지 하나만 먹고, 응. 아빠도 하나만 먹고. 응, 응. 치마치. 저도 이카노 치리 소스 또, 若鶏の 피만と 牛肉の. 오메가이시마스, それで. 아무것도 어제 유토랑 뭐 했어? 한국분이 한다 사람은 두번 이겼어요 두번 이겼어요? 뛰는 거 달리기를 너무 좋아해서 오. 진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시합 포기하고 아, 거지 비슷하네 유도가 많이 울었잖아 유도가 많이 울었어? 저도 옛날 그랬어요. 유치원 수학생 때는
저기 운동회에서는 지지는 않았는데 유도 대회에서 선배랑 같이 해서 붙어서 시합 쳤을 때는 많이 울었지. 그래서 많이 연습하고. 자 먹어 먹어. 아니야. 할아버지한테 살아가지고 요즘에 근육 많잖아. 근육 어. 보여줘. 여기 하나, 둘, 셋. 근육. 우유. 둘, 셋. 근육. 우유. 어, 아버지한테 봐줘.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쪽. 요 왼쪽. 그 힘 세다고. 우와. 그 힘 세다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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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오. 한편 삼둥이는 아빠를 따라 특별한 곳에 방문했습니다. 나가자. 아유. 잘로 와봐. 나랑 같이 할까? 같이 할까? 아, 제가 원래 탭을 좀 오래 배웠었어요. 아빠가 배웠던 걸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거의 6개월? 5개월, 6개월. 6개월만. 그렇죠. 자. 아버지, 선생님한테 탭댄스 배우러 온 거야, 오랜만에. 봐봐, 아버지 어떻게 하나 봐봐. 잘 봐. 탭 하는 거 봐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네 번 점프. 페스티벌 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아마추어 대회까지 출전했던 송아빠의 숨겨진 과거. 반면 옆에서 현란한 스텝을 밟고 있는 분은 다름 아닌 삼둥이 엄마. 와. 엄마 실력은 보통이 아닌데요? 아, 망신스러워. 아. 기회가 되면 아이들하고 그걸 좀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탭댄스 대회에 나가보는 게 또 꿈이기도 해요. 하나, 둘, 셋, 넷! 소리가 어떻게 나? 어? 그렇지. 봐봐. 기차 소리. 기차 소리. 기차 어떻게 돼? 빨라지지. 기차 소리. 우와. 우와, 기차 소리 난다. 기차 소리 나요? 우와, 봐봐. 기차 소리 나잖아. 우와. 발에서 기차 나요? 어. 어. 인구리도 해볼까? 그렇지! 우와! 방금 진짜 소리 나! 우와. 방금 진짜 소리 나! 우와.
혹시 연습곡 중에서 되게 신나는 거 없어요? 완전 신나요. 애들 막 그냥 방방방 못 뛰게. 할 수 있겠어? 아직까지 뭐 소질을 논할 따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건 그래도 아이들 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좀 크면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겠죠. 근데 현실이 안 돼도 좋으니까 애들 다 안 컸으면 좋겠어. 마세야, 잠깐만. 마세야, 좀만 참아. 참을 수 있지? 시통, 시통. 시통 갖고 올게. 잠깐만 참아야 돼. 싸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아. 아파. 어, 지갑, 지갑, 지갑. 아메리카노 언데 커피 통만 잠깐만 주실래요? 통통통 아 커피 통 예예 안태님 희야본데요 아이고 만세야 너 이제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아유 착해 잘 참아줘서 고마워 대안아 팔꿈치가 이렇게 많이 아파? 어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빼달라고 할게요. 아니야 병원 안 가. 아니야 이제 소아과 병원 가는 거예요. 주사 맞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방접종 해야지 이제. 저는 예방접종 해야지. 예방접종 해야지. 내가 말 들려? 아니 안 들려? 가. 아빠, 대안이는 주사 안 맞은대요. 대안이 주사 안 맞을 거예요? 응. 어? 아빠 주사 안 맞아요. 주사 맞아야 돼요. 주사 안 맞으면 많이 많이 아파요. 근데 맨날 주사 맞다가 언니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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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자, 자 일로 와봐. 대한민국 만세 일로 와봐. 있다.
와. 그렇지. 우와! 몬스 팩 넘었어. 몬스 팩 넘었어. 몬스 팩 넘었어. 우와. 대한민 18점을 키로 안세야, 오늘 뭐 하러 왔는지 알아? 주사 어디 있어요? 주사? 이따가 보여줄게. 응? 주사 어디 있어요? 안세 잘할 수 있지? 누가 민국이부터 이거! 이거예요, 주사! 응, 놔두세요. 여기도 응. 많이 컸나요? 예, 민국이가 살이 좀 있어서 걱정되셔서 그렇죠? 그냥 자기 성장 곡선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이는 키도 몸무게도 다 97번 선에 그다음에 만세가 많이 컸죠? 아까 네, 드디어 100을 넘었어요. 1m를 넘었어요. 이제는 살이 조금 줄어들고 키는 잘 크고 있고 얘가 제일 작아서 걱정하셨지만 그때는 3번 미만이었는데 네. 지금은 100명 중에 90번 걱정 안 해도 돼. 네. 이거 어떻게? 엄마 아빠 키가 어떻게 되시죠? 아빠가 185. 엄마가 172. 172 정도. 172. 그래서 남자 애들은 185하고 172 더해서 13. 그걸 2로 나누는 게 엄마 아빠의 평균 키예요. 그 중에 5cm 작거나 5cm 크거나 그럼 180에서 190 사이가 일단 가족력에 의한 예상 예측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해지겠네. 일단 우리 민국이부터. 아, 근데 제가 혹시 뭐 애들 앞에서 시범 보이는 거 뭐 주사 맞을 만한 게 있나요? 예, 아빠도 예전에 웬만한 거 다 맞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기본 접종은 아닌데 2년에 한 번씩 장티푸스는 맞아요. 아, 장티푸스 맞으면 되겠네. 네, 장티푸스. 아빠가 주사 맞을 거예요? 시범 보여주면 대현아 이거 책 들고 오세요 그럼. 민국이도 잘할 수 있지? 만세 주사 착하다. 주사 맞을 거예요. 어, 만세 주사 맞을 거고. 민국이 주사 맞을 거야? 응. 주사 보여줄게. 자, 봐봐. 이게 주사야. 자, 봐봐. 태연아, 이거 주사야, 주사. 다? 아빠 맞는 자, 아버지 주사 맞는다. 자, 봐봐. 아버지 주사 맞는다. 봐봐. 봐봐, 주사 맞는 거 봐봐. 민국이도 봐봐. 봐봐, 이거 주사 맞는 거 봐봐. 민국이도 봐봐. 아빠 힘드시면 밑줄 내리세요. 팔 밑줄. 뭐야? 뭐야? 아빠 흥분하잖아. 네. 안 아파? 어, 안 아파. 주사 맞았는데 안 아파. 여기다가 이거 붙여줄게. 우와. 우리 누가 먼저 할까? 자, 민국이. 민국이부터 할까? 자, 저번하고 똑같이 맞자. 자, 민국이. 잘 한번 하고. 이번에는 주사를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푸름이 가득한 초여름의 지온이네. 원래 이렇게 멋진 모습은 아니었죠? 몇 달 전만 해도 유난히 썰렁했던 오포이드의 외딴지. 싸네, 분위기가 썰렁해. 주민이 만나는 마음이 복합. 가족들을 위해 직분이 기회도겠단 엄아빠. 지훈이를 위한 그네를 직접 만들고 언 땅에 삽질하기도 여러 번. 나무도 정성껏 심었었죠? 그 결과 상상했던 집을 현실로 만든 엄아빠.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야 이제 그 뭐랄까 고진감래인가? 어쨌든 겨울 나고 나니까 진짜로 좋은 것 같아요. 좋고 이제 지훈이도 막 나가서 놀려고 하고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새지도 하나. 아, 니니니니. 어? 어? 지훈아, 세범이가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아. 어? 자기가 여기 대장인 줄 알아. 나무. 나무. 지훈아, 아빠 소세지 하나 줘볼까? 지훈이?
식어라 식어라. 야, 쏘겠지? 어때? 소세지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또 줘? 응? 또 줄까? 소세지 또 줘요? 응? 먹어봐. 어때? 뜨거워? 뜨겁다. 이게 햇빛이 뜨거워서 소세지가 뜨거운 건가? 돼지고기. 아유, 잘 먹네. 고기. 형이 돼지고기 잘 먹는구나, 이제. 돼지고기 한 번 줄까? 세범이도 줘? 응, 네. 알았어. 세범이. 나무 주세요. 나무 줘, 이거. 나무 줘. 그건 누구 줄 거야? 그건 누구 줄 거야? 아, 여기 하나 또 못 먹네. 너희 하나 먹어보고 오든지 말든지. 용아. 아, 쟤 왜 이렇게 세범이 무서워하냐? 야, 세범아, 까불지 마. 너만 먹으려고 해, 욕심쟁이야. 아, 욕심쟁이. 너 때문에 용이 오지를 못하잖아, 바보야. 아유, 저 용이 불쌍해서. 세범이보다 힘이 훨씬 세고 사납거든요. 그러는데 너무 자신있게 그러는 걸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여왕 같더라고. 여왕 무슨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 아내도 좀. 이렇게 세범이랑 지훈이 엄마랑 좀 닮은 점이 많아요. 일단은 많이 이렇게 먹여도 살이 안 쪄요. 이렇게 지낼수록 제가 훨씬 더 이렇게 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훈이 엄마한테는 맥을 못 쳐요. 세범이가 힘이 안 센데 이렇게 세범이를 무서워한다? 응? 이거 아빠 같다. 무역 시키 때 나무. 물 대볼래? 네. 시원아, 용이 시키자, 용이. 아이고, 시원하다. 용이는 시원하대. 용이, 오늘 뿌리치래, 뿌리치래. 잘 되고 있어요, 언니? 머리 감는 거는 지원이랑 똑같아. 용이랑 세범이도 머리 감는 거 싫어. 지원아, 지원아. 쌍둥이는 아침부터 기운이 넘치는데요. 기선. 서원아. 안방에 있어? 형아, 데리고 나와. 이거 먹게. 엄마. 아빠, 까까. 엄마. 까까. 엄마. 엄마.
형은 데리고 나와야 돼. 어, 손잡고 나와, 둘이. 어, 앉아. 과자 줄 거야, 앉아. 앉아. 이거 봐. 찬열이 형이랑. 우와! 이게 뭐야? 했어? 어,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야? 이거는 찬열이 형이 사다 주고 간 주스야. 성원아. 우와! 우와! 앉아, 여기 앉아봐. 앉아봐. 이거 마실 사람? 예. 네. 이거 마실 거예요? 자. 장아, 타임. 타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옳지. 감사합니다. 옳지. 이제 우리가 오늘 엄마를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빠가 김밥. 아, 이건 주스. 깜짝 놀랐어. 너무 어려워. 일단 아빠가 계란 지단을 해야 되고 지단, 무슨 지단 아니다. 그 지단 아빠랑 동갑이야. 아니야. 맞아. 아빠랑 동갑이야. 아빠는 조금 김밥 재료를 좀 보겄다. 아들이 응가 한다고? 응. 서준이도 응가해? 응. 어? 아들 쌍응가네? 해. 아빠. 네. 이거. 아, 다 했어, 응가? 아우, 응가네. 우와. 되게 좋아하는 소세지 있거든? 이걸 아빠는 특별히 한번 넣어볼까, 하에? 뭐지?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 나쁘지 않아. 우리 소풍 갈 때 엄마들 그냥 김밥 너무 잘 싸셨는데 이렇게 힘드셨구나. 밥을 너무 많이 넣었나? 어떡하냐. 이제 우리 엄마 만나러 가는 거야. 서준아, 엄마 좋아하는 게 뭐지? 꿀기. 응? 꿀기. 응? 엄마 좋아하는 거 꽃? 꿀기. 어, 엄마 좋아하는 꽃이지?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 많은 데 가는 거야. 이거야? 뭐? 이거. 호랑이. 어우. 이선, 호랑이가 어떡하지? 으아. 왜? 엄마 만나러 갈 거예요? 어이치. 예예. 아, 진짜 좋다. 너네 아빠 엄마가 얼마나 자주 산책해 주는지 알지? 응? 여기 맨날 아빠랑 엄마랑 노는 놀이터잖아. 응? 응. 어? 응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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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대장. 이거 아니면은 대장. 틀어줘.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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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 대장. 뭐라고? 아, 대장. 뭐 어디 있어? 이거. 아이고, 자, 자. 요즘 아빠 좋아하는 노래야. 너무 조급해 보이면 안 돼. 되게 예쁘지? 엄마 어딘 찾아보자. 아, 오늘 엄마 어떻게 찾을까? 아이고, 아이고, 엄마 못 찾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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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고르러 갈까? 아니야? 어디로 올라가야 돼? 엄마. 엄마. 안녕하세요. 걸어. 그냥 걸어 올라가. 아니, 걸어 올라가자. 아빠 너무 힘들어. 힘들었어. 이게 고축제야. 그냥 고축제라고. 이게 나는 유격 같은데. 어? 유격 같은데. 저기 있나 보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서은아. 서은아, 엄마 있어. 저기 엄마 있다니까? 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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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아, 엄마. 엄마 있다. 이게 누구야? 아이고, 아이고, 조심. 영차, 영차. 오해 잘한다. 오해 잘한다. 오해 잘한다. 오해 잘한다. 이게 뭐 있죠? 서은이도 영차, 영차, 영차.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잘했어 엄마 하나. 오 잘했어 잘했어. 진짜 이렇게 꽃축제를 좀. 내가 그렇게 벚꽃축제 오고 싶었는데 못 왔는데. 여보. 철쭉으로 대신하겠어요. 어. 그래 그래. 여보 근데 이게 발음이 어렵더라. 철쭉꽃 대축제. 철쭉꽃 대축제. 철쭉꽃 대축제. 철쭉꽃 대축제. 못 봐라 바빠서. 서은아. 오조조조조조조. 어, 물색이 변했어. 자. 응. 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배 손대고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배운 거. 옳지. 배운 거. 옳지. 잘 먹겠습니다. 어, 어. 서은이도 자, 잘 먹겠습니다. 배 손 얹고 잘 먹겠습니다. 옳지. 어? 잘 먹겠습니다. 옳지. 여보, 에이, 진짜 여보, 많은 걸 했어. 많은 거 했네. 여보, 진짜 많은 걸 했어. 서은아, 이거 뭐야, 아빠? 이게 형체 없는 이거 뭐야, 형체 없는 이거? 신의 한 수는 그거야. 뭐야? 어, 이거잖아. 그래. 옛날 소세지. 그래. 나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뭔지는 알겠죠. 말하지 마. 더 이상 말하지 마. 됐어. 그만. 아, 누가 있어? 내가 있지. 여보, 말하지 마. 됐어. 정말 소세지 맛있다. 여보. 됐어. 소세지. 소세지. 뭐라고? 소세지. 어머, 어머. 소세지? 응. 엄마. 응. 소세지. 소세지 여기요. 큰 거? 큰 거. 자. 아. 뭐야?
완전 맛있어. 소세지 많이 먹으니까. 소세지? 네. 얼만큼 먹고 싶었어? 네. 어? 서준이가 나 사랑한다고 해줬어. 해봐, 서준아. 아빠, 아빠, 얘 사랑했어? 얘 사랑했어? 얘 사랑했어? 좀만 더 크면 좋아할 거야, 좀만 더 크면 좋아할 거야 이러면서 항상 되게 신랑한테 용기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드디어 그런 날이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들도 이제 아빠랑 보내는 48시간을 조금 즐겁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들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행동이 이세를 가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진짜 뜻밖의 아이들의 박장대소가 포근한 48시간. 양말 벗어. 우와. 아, 예쁘다. 여기 일라. 할아버지한테 응. 마사지 해줄게요. 할아버지 마사지 해줄게요. 어, 마사지요? 어, 고마워. 사랑, 할아버지 허리 아프시니, 어? 여기요? 아유. 아. 어, 사랑아, 여기 마사지 해줘요. 그렇지, 어. 그렇지. 푸쉬, 푸쉬. 그렇지, 그렇지. 어, 자. 자. 어, 어, 사랑 다리 해줄래? 어, 아빠를 그러면 허리. 어, 다리, 어, 만져줘,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어. 빨리 뛸 수 있도록 아빠. 원, 투. 코핑, 콤 높게. 아싸, 아싸. 이게 아빠가 많이 배웠거든. 이게 아빠가 이게 마사지 많이 해주면 빨리 된대, 이게. 그래. 그래서. 아빠랑 할아버지가 해줄게. 사람도 1등 해야지. 그래, 사람도 1등 해. 어. 빨리 뛸 수 있도록 할아버지랑 아빠에게. 야, 이 탕! 해서 빨리. 그래, 빨리 가야 돼. 알았어요? 오케이, 잘했어. 자, 사랑. 조금 예쁘게 하고 여기도 잘까요? 여기 옆에 앞머리는 너는 앞머리는 짧으면 너무 예쁘니까 아빠가 이때까지 좀 처음에 좀 짧고 눈 감아! 그렇지! 눈 감고 있어. 눈 감아! 그렇지! 눈 감아! 잠깐만. 눈 감고 있어? 그렇지. 움직이지 마. 안 돼, 안 돼. 움직이지 마. 이게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워.
아니 아니 한번 보자. 네, 네 마음에 들. 아 이거. 아 이거. 미안 미안 미안. 천둥. 아저가 여기 여기 막. 천둥. 전청 위에 올라간다. 잠깐만 잠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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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고모부라고 해봐요. 알았어? 고모부. 오는 적 있잖아. 근데 할아버지는 처음에 오셨어. 자 고모부 대봐. 고모부 대봐. 아, 아이 너무. 오래간만. 정아 씨와 결혼을 앞둔 사랑이의 예비 고모부. 요리사다운 솜씨를 발휘해 사랑이의 생일 선물도 선물했었죠? 오늘은 식당에서 직접 요리를 대접하겠다고 한 고모부. 고등어구이 요리부터 신선한 생선 회까지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운 한상을 차려냅니다. 아버님 お待たせしました. 失礼します. 고마워. 사랑. 자우. 우와 사랑 진짜 맛있겠네. 아이고. 사랑이. 노리 好きやったね. 하이. 이거 이빨 타베테 노리. 아이고 3つ. 생선 여기 맛있어요 진짜. 아침에 자기가 거기 시장에 갔다가 자, 다 가지고 와서. 어, 거기서 골랐어? 예. 네. 그러니까 맛이 괜찮으세요? 여기서 어, 괜찮다. 우마이떼. 감사합니다. 僕も ちょっと失礼します. 어, 쏘요, 쏘요. 失礼します. 맛있어? 어, 고함 쓰고 있어. 어, 사과 나. 아, 나 해줘. 아, 아. 그렇지. 아. 맛있어요? 맛있어요? 쏘나. 이거 먹고 물 마셔. 승화를 잘 부탁한다. 승화를 잘 부탁한다. 아. 알겠어. 여러분께서 오셔서 잘 부탁합니다. 승훈이한테는 뚝뚝하고 그렇게 말도 안 하는데 그 정화한테는 안아주고 뽀뽀하고 싫어할 때까지 뽀뽀했어요. 네, 소능은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 그 행복하게 그 사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고모, 이, 이 고모는 안 되는 고모 그때. 우리 주자. 어. 오. 우리 주자. 어. 오. 우리 주자. 어. 오. 어. 맞다. 마우야. 맞다. 야, 이제 나는 그래. 아, 부럽다. 아이고, 이제 밥 먹으면 힘들겠다. 간파이셔 민나네. 어 두산에서 두산 가지고 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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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공배. 야. 昨日 아너 후쿠로 후쿠로 카페 있대. 전부 사라가 떴다해서. 그걸 위해서 되게 해요. 고맙다. 그럼. 고맙군요. 또 優しいよ. 아, 優しいの? 또. 에. 오키로 아무자모스르けどね. 小さい子だったら 邪魔しない. 아소. 스마미그. 楽しそうだね. 아서보카라. 이나 신고. 알아. 50년 닿도록 해요. 에? 50년 닿도록? 50년 닿도록 해요. 쫄쫄. 喋んないよ, それ. サライ. サライ. じゃじゃーん. フルーツ. いっぱい食べてね. うれしそう, うれしそう. は
진짜 그랬어, 진짜 그랬어. 우와, 그랬어, 이건 아빠 거, 아빠 거. 아니야, 이건 아빠 거,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저, 그렇게 손 놀아, 너. 아, 조금만요, 조금만요. 어? 어디 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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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과일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과일? 어? 아빠가 다 먹었어요. 한 번 더 주세요, 해봐. 한 번, 아, 조금만. 어, 뭐야, 어? 오, 여기 있다, 또. 아? 아!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아빠 거? 어. 감사합니다. 新婚楽しそうだね。なんか二人で仲良くやってます。静香と付き合ってお兄ちゃんがソン君だって知った時どう思った？いや、僕もともとすごいファンだったんですよ。絶対嘘だ、そんなん似てないし顔も言ってたら携帯の写真を家族や。でもどう、サラン見てどう、子供のこととか思う？ 男の子が欲しいと思ってたけど、サラン見てやっぱ女の子が欲しいと思うようになった。女の子がいい。でも両方欲しいよね。私両方欲しいんだけど。両方欲しいんだけど。女の子はもう。ああ。いごもや。いごもや。母の日のプレゼントです。わあ。わあ。ええ。 사랑한다.ママに塩さんにあげるために一生懸命作ったんです。感動、涙出るよね。嬉しい。ありがたいです。上手。感動。その姿を見たらもっと感動しそう。 그렇지. 엄마를 생각하며 고사리 손으로 직접 카네이션을 만든 사랑이. 어느새 자란 아이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감동을 줍니다. かけがえのない存在ですかね。今まで経験したことのない感情ももらうし、今までの経験したことない生き方になってるから。 すごくそのことですごく学びをもらう大事なものを気づかせてくれる存在でもあるし導いてくれる存在でもあるしね未知なる存在ですよね。すごく難しい言葉で表すのは難しいな。 삼둥이는 드디어 주사맞기에 돌입하는데요. 자, 저번하고 똑같이 맞자. 자, 민국이 잘 한번 하고 만세 조금만 있다가 만세 달래 만세 달래 만세 조금만 있다가 자, 자 연세자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무자도 센스 근데 아빠는 안 아파요? 어, 아빠 안 아파요 민국아 한 번만 그리고 아프면 아파요 얘기해 지금 안 아프지? 안 아파 안 아파 끝 아,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스티커 붙여줘. 자, 베이지 요리에. 베이지 요리에. 아빠, 안 울기 약속했잖아. 울어도 돼. 아파요, 아파요. 아팠어요. 왕세 아파요. 왕세 아파요. 대안이 할까? 대안이 말씀 아파야지. 대안이 아니야. 안 아파 안 아파. 아니야.
안 아파, 안 아파. 아팠어. 대안아, 대안이 약속했잖아. 이거 민국이 안 울잖아, 봐봐. 민국이 아팠어? 안 아팠지? 안 아팠대잖아, 봐봐. 안 아팠잖아. 민국이 울었어. 자, 이제 누르고 있어. 자.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대안이 전에 안 아프게 했잖아. 자, 이렇게 봐. 아직 안 하고 우리 누가 할까? 대안이 할까? 선생님 여기 한 번만 끝! 다 했다 끝났어 이야. 어? 다 했다 다 했어 오늘 안 울었어 겨워 오늘 주사 맞기로 약속하고 왔는데 안 할래? 아빠 그래 안 할게 지금 숨 크게 쉬어 여기 잠깐만 선생님이 요것만 하는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대안이 혼자도 잘하고 울지도 않았어 근데 못하겠어? 한번 해보고 잘하면 선생님이 맛있는 비타민 줄게 아니 아빠 아니요 아빠 여기 이렇게 잡아봐봐 이렇게 잡고 응. 아프면 얘기해? 지금 안 아프지? 아파요 응. 아파요 지금 안 아파요 아파요 응. 이제 아파요 주사 아파요? 이거 아파요? 대안아 아빠 봐봐 대안아 이거 뭐야? 이거 아파요 이거 봐봐 주사 아파요 이거 봐봐 이게 뽕 나온다 주사 아파요 이거 봐봐 이게 뽕 나온다 응. 끝? 다 했다 아파 끝났어 아이 싫어 끝났어 미안 아팠어 아파 다시 미안 잠깐 숨 크게 쉬어봐 아파요. 그래도 혼자 잘 맞았어. 주사 만세는 주사 안 맞아요. 미안해, 아, 그래도 아빠가 안 잡아주고 혼자 잘 맞았는데? 아니, 만세 주사 안 맞아요. 아, 착하다. 괜찮아, 괜찮아. 아팠어. 아프게 정상인 거야. 아빠. 선생님이 아니야. 주사 아니고 선생님이 이거 뭘지 설명해 주신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주사 이거 물어봤지? 응.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여기에다가 입안에다가 탁 하면 기침 안 하는 거야. 그다음에 근데 주사 안 맞을 거야. 응. 그다음에 이거 해봐. 이거는 어? 이건 뭐야? 비가 비가 나오지? 여기 손바닥에 해봐 시원하지? 응. 안 아프지? 안 아파 그래 안 아파 우리가 아 소리 내볼까? 아 위안을 보고 어우 제일 잘하네 아 소리 내봐 위안을 보고 그때 맘대 조사 안 맞을 거예요 어? 조사 맞기로 약속하고 왔는데? 아빠요. 알았어. 아빠. 지금 안 해. 아버지 여기 있다. 아버지 여기 있다. 눈을 가릴까요? 아니요. 안 보여요. 오, 좀봐. 좀봐. 아프면 이게 끝. 오! 라스 아, 이거 너 아까 달라 그랬지? 비타민 줄까? 네. 아, 저기. 비타민이야. 무슨 맛이야? 이게 무슨 맛이야? 비타민 무슨 맛 나? 무슨 맛 나? 포도 맛. 포도 맛이지? 포도 맛이야. 맛있어? 응. 다음에 잘하면 또 줄게. 응? 비타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만세도 이거 붙여줄게. 자. 붙여줄게. 여기다. 잘 참았어, 착해요. 만세 잘 참았어. 다 오고. 아유, 부사 10대 맞을 거 한 대로 줄여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 미안해. 아프게 해서 미안해. 괜찮습니다. 우리 가을에 또 보자.
가을엔 씩씩하게 혼자 잘 맞아야 돼. 네. 네, 어이 착해. 아이고, 대답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봐봐,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우와.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좀 만들고 있어. 저기 봐봐요. 이모들이 열심히 만들고 계시잖아, 지금.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더 달콤한 솜사탕의 콜라보레이션. 이거 솜사탕하고 여기 아이스크림 있어. 만세 산타클로스. 아빠가 떼어서 먹어, 떼어서 먹어. 간지러워. 아빠 간지러워요. 아빠가 먹어요. 아빠. 민구가. 일로 와봐. 대안이가 가운데 앉아서 만세랑 민국이 나눠줘. 나눠 먹어. 만세 엄청 큰 거 줘. 대안이야. 대안이야. 대안이가 만세 큰 거 줘. 큰 거. 근데 민국이는 작아. 근데 엄청 큰 거 줘. 아니야, 작아. 한 번만 써야 돼. 아니야, 작아. 만세 작은 거 먹을래, 대안이야. 대안아, 민구도 줄래. 니들이 아빠보다 낫다야. 만세 혼자 먹으면 안 되죠. 대안이하고 만세 나눠줘야 돼, 알았지? 네! 그래. 네! 그래. 자, 이제 민국이도 먹고. 대나트, 대나트. 대안이도 주고. 만세도 주고. 만세도 주고. 만세도 줄 거야, 이제. 만세도 줘. 근데 이거는 너무 커요. 큰 거, 큰 거. 나 아빠 만세 큰 거, 큰 거, 이거, 이거. 그래, 그래. 그 만세 줘, 만세 줘. 만세 줘, 만세 줘. 그렇지. 아이, 착하다. 만세 입 묻었네. 아빠, 만세 입 닦아줘요. 이따 닦아줄게요. 다 먹고 닦아줄게요. 네. 만세 묻어도 돼. 그래, 묻어도 돼. 대안아, 민구가, 만세야. 앞으로도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돼, 알았지? 아빠 여기요. 아빠 여기요. 아이고, 고마워. 아, 눈물 날 것 같아. 고마워. 아빠 진짜 먹어봐요, 아빠. 아빠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눈물? 고마워. 눈물이야? 아빠가 너무 좋아서 눈물 날 뻔했어요. 고마워. 만세도. 오늘 하루에 피로가 다 풀린다, 민구가. 너 때문에. 눈부신 꽃들이 만발한 오후. 엄아빠와 지훈이는 놀이동산 데이트 중입니다. 우와, 저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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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코끼리 맛만 먹는다, 맛만 먹는다. 코끼리 맛만 먹는다. 코끼리 굉장히 크다, 그지? 코끼리 크지? 크다. 자, 요번에 저희가 다 같이 한번 말 한번 시켜볼 겁니다. 코씨가 오늘 기분 좋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코끼리 오늘 기분 좋아? 네. 우와.
봐. 언니가 예 그러네. 나줘 에이! 당근을 왜 자꾸 먹어놔? 기린을 먹이를 주면 먹이를 줘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힘싸움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보니까 기린한테 안 지더라고, 힘으로. 그게 더 웃겼고. 그 기린들 이렇게 그 큰 이렇게 머리가 왔는데도 안 무서워하고 그런 게 걱정도 되고 참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요. 앉아봐줘. 우와, 느낌이 어때요? 멍멍이처럼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방구 안 껴요? 방귀는 이제 혹시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나 적을 만났을 때 끼고요. 뭐 한 번 끼면 일주일에서 2주일은 방귀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때문에 끼지 않을 못해요. 우리 친구 얼굴 가까이서 볼까? 조연이 안아볼까? 안아주세요. 아, 기본적으로 내 냄새가 좀 이렇게 나죠. 이 친구 특유의 냄새예요. 아빠와 지훈이가 데이트를 즐기는 사이 어느새 날이 저물고 놀이동산에는 낮보다 멋진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 지훈아 이거 봐. 아, 좋다. 이쁘지 지훈아? 꽃이 이쁘지? 와, 지훈이랑 아빠랑 무슨 연인 같은데? 와, 저거 봐. 어머, 좋아. 이거 봐. 누가 저기 앉아가 있는 거야? 자, 여기 앉아봐. 자. 엄마 언제 오나? 엄마 언제 오나? 나 일로 와. 엄마! 엄마! 먼저 찍으세요. 네, 저희 이따가 한 장만 찍어주세요. 아빠랑 엄마랑 사진 찍자. 우와. 아, 우리가 찍어보네. 우와, 우와. 신기하지? 오, 없어졌네. 찍었어요. 네. 우리 내 거 찍는 게 낫겠다. 여보, 애기를 가운데다 세워봐봐. 지훈이 볼에다가. 오랜만에 아빠와 엄마는 데이트 기분에 젖어드는데요. 밤에 우리 그때 잠깐 왔었고 우리 연애할 때. 가면서요? 어, 그때 우리 몰래 사귈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거야. 그 연애 때니까. 아니야, 근데 그게 내가 꼬시려고. 아니, 꼬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면까지 쓰고 또 하루 종일. 아니 가면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몰리잖아. 그게 그게 싫어갖고 그런 거지 뭐. 그치, 그게 싫은 거는 알아서 내가 가자고 하기가 미안한데. 그때는 되게 엄청 선뜻 가면 쓰고 막 머리가 좀 제가 작은 머리가 아닌데 이게 가면 이게 고무줄이 자꾸 쪼여갖고 시간이 지나서 머리도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생각해보면 안 써도 됐지 않았나 싶은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요. 괜히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 와서 얼마나 좋아. 근데 지훈이가 유명해져갖고 아빠는 상관없고. 있던지 말던지. 어? 아저씨, 지훈이 어디 있어요? 아직 믿게 말아요. 아빠, 미쳤지, 미쳤지. 아빠, 미쳤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준아, 준아. 네. 어져요? 어져요? 이거요? 이게 뭔데? 저 빵 줘요? 빵? 빵이. 빵? 빵이. 빵 줘요? 네. 아, 알았어요. 이거 같이 봐. 준아. 이렇게 해서 오빠가 됐다. 뭐라고 하는 거야? 준아. 됐다. 빵 주세요. 예. 주세요. 네.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못 기다리네. 자꾸 시간을 줘서 이렇게 행동보다 말로 이렇게 나오게끔 해줘야 되는데 자꾸 뭐 주면은 행동이 더 편해진대요. 또 주세요. 준아. 당근 먹어봐. 아까 그 당근을 막 먹더니. 희한하네. 당근을 그렇게 안 먹던. 그러니까. 아까 그 당근이랑 준이가 막 들고 다니는 당근이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기린. 기린. 목이 이렇게 길지. 기린. 엄마 기린 같다.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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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근 또 먹어볼까요? 기린밥? 당근. 우와. 오늘 생당근 들었더라니까. 그것도 그 사료산 당근을. 진짜 채소 안 먹어. 내가 정말 얼마나 피났었는데. 쑥국을 먹더라니까. 세 번, 세네 번을 막 달라 그래갖고. 그래? 응. 엄마 입맛이네. 응? 야! 야! 어머! 준아, 이거 왜 던진 거야? 던지는 거 아니야. 던지면 안 돼. 그냥 봐. 준아, 준아. 그것도 꽝 하면은 아야야 안 돼. 응, 준아. 이게 아야야야 안 돼. 그럼 아야야 하면 앙 아퍼 이렇게. 준아, 이거 아이퍼, 아이퍼 해줘. 아이퍼, 아이퍼, 아이퍼. 어, 그래. 여보, 이거 확실히 다르다. 응? 완전 어디서 하루아침에 완전 아니, 달라졌는데?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이런 걸 막 이렇게 던지고 그러면은 의윤화를 시켜주래. 그래서 그럼 이해를 하더라고. 이거 좋다. 고기 너무 맛있지? 네. 이거는 탕수육이에요. 탕수육을 아빠가 먹을게요. 뭔가 배웠네 확실히. 응? 누나 어? 탕? 수? 수? 그용? 아, 잘했다. 아이고, 이뻐. 나 약간 비슷하기는 한다. 여보, 여보, 계속, 정말 계속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빨리 말을 해야지. 엄마는 너무 기다리고 있어, 지훈아. 아까 보니까 너무 잘하고 애기한테 막 다 일일이 설명해주는데 저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빠가 계속 하다보면 지훈이가 아빠만 따를 것 같은 약간 긴장감이. 다음 주 천상여자 지훈이의 깜찍한 변신. 동인에는 아주 특별한 인연을 찾아 떠나는데요. 안녕. 열정 가득 소원 회원들의 긴급 출동. 처음이라도 두렵지 않은 이유. 바로 용기를 주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81화. 넌 할 수 있어.